자, 근데 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, 지금? 문이 많죠? 자, 이쪽 문 열어보실까요? 화장실. 아, 와, 화장실 깨끗한 걸로. 샤워할 수 있네, 여기다가. 커플이야. 오, 히노키, 히노키. 히노키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와, 와, 웬일이야. 진짜 힐링 원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제가도 휴식. 휴식. 되게 신경 썼다, 집을. 네, 진짜 맞아요. 자재를 되게 고급스러운 걸 많이 쓰셨네. 딱 집주인분이 설계할 때 엄청 참여하셨어요. 보니까. 하나하나. 아니, 이문은 뭐죠? 아, 이문은 이제 창고입니다. 오, 오, 넓다, 창고. 네. 아, 여기 창고예요? 굉장히 오, 필요합니다. 창고도 높아. 자, 따라오시죠. 와, 이 방 좋다. 네. 이거 뭐죠? 방 나오셔야죠, 방. 참 봐. 여기 뭐 다 보이는 곳이에요? 뭐야? 폴딩 도어인데요? 와. 아. 지금 보면 복도가 좁았어요. 어. 이 방이 만약에 폴딩 도어가 아니었으면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. 와, 그래서 빠져. 구조가 진짜 평범한 부분이 하나도 없네. 이 방을 뭘로 쓸지 고민이에요, 사실. 서재, 서재. 그렇죠, 서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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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서재. 서재 때 남에게 보여줘도 되잖아요. 책상 원터든. 책상 이렇게 딱 보이게끔. 잘 빠졌네. 그리고 창문 열면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봤던 스피커. 네. 건물의 전면. 아, 앱을 봤다는 그게. 네, 네. 아. 바람은 들어오는데 시야는 좀 막혀 있잖아요. 아. 건물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. 외관. 사생활 보호. 어, 아. 뭐냐고. 바깥에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안에 사람들 답답하게 하는 거? 그러니까. 너무 내 집이 방탈출 같아. 네. 그거 내가 알지. 안방입니다. 와, 엄청 넓어요. 크다. 어? 어? 또 있어, 뭐가. 그, 왜? 뭐? 한번 열어보세요. 안방. 열어도 돼요? 어, 그럼 열려. 어? 또 있어, 방이. 아, 야, 거기 또 있네. 안방이다. 드레스룸. 우와, 드레스룸. 진짜 커. 웬일이야. 아, 10년 동안 원룸에 사셨는데 요 정도? 또. 펜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쫙 놓으면 되겠네요. 어, 여기 어, 따로 건식 세면대가 있고. 건식 세면대 있고요. 화장실. 어, 뭐 아까랑 비슷한데 욕조가 없어요. 오, 샤워부스랑 따로 간단하게 여기도 비데가 다 돼 있고. 다 돼 있어. 비데가 다 돼 있어요. 자, 나를 따르라. 지금 문이 많아서. 문이 너무 많아. 아, 그래. 오. 사실 제가 부모님 계실 방이 없었거든요. 웬일이야. 게스트룸. 게스트룸. 방이 높여요. 에어컨이 있어요. 사이즈도 딱이에요.